이번에는 통신 모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통신 모드는 웹스퀘어에서 이렇게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있고요. 스크립트 형태의 이 서브미션을 대체하는 스크립트 형태의 모드과 실제 등록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설명은 서브미션 모드만 설명을 드려요. 그 얘기는 권장사항이 서브미션이란 얘기죠. 그죠? 스크립트 형태도 얘를 이해하시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얘가 이해가 되셔야지 걔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구현 방법이나 모양새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서브미션 등록하기 위해서 서브미션 뷰를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이제 서브미션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서브미션 추가라는 메뉴가 있죠. 하나의 모드를 등록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 뭐 주저리주저리 내용이 좀 많죠. 많아도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잠깐 제가 URL을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이거를 펼쳐놓고 지금은 서버가 없는 상태로 뭔가를 그 호출하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그냥 물리적인 파일을 직접 호출을 할 겁니다. 제가 잠깐 폴더를 열었고요. 먼저 아이디입니다. 서브미션도 고유한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sub1 짧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길면 오타가 많죠. 그 다음에 밑에 레퍼런스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죠? 이 레퍼런스가 아까 컴포넌트에 먹였던 ref 그거와 동일합니다. 지금 시점에 이걸 호출하는 시점에 메모리 안에 있는 인스턴스 안에 있는 어느 부분을 서버로 전송을 할래 그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매겨 볼게요. req 밑에 있는 맵이라고 하는 xml 노드부터 그 하위로 서버로 전송을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타겟은 뭐냐면 그럼 받은 데이터는 어디다 붙일래? 아까 그 엑스패스 알아볼 때 했던 거 보면 뭐 res 밑에 맵 밑에 벡터 밑에 막 이렇게 있죠. 얘가 그 부분입니다. 어디다 붙일래? 나는 res 밑에 뭐라고 붙일까요? 뭐 데이터 밑에다가 실제 서버로부터 전송되어 오는 데이터를 붙이겠다. 이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액션은 그러면 서버하고 통신할 통신 URL입니다. 그래서 뭐 스프링이나 정보장부 프레임워크 쓰시면 뭐 .do나 .action 뭐 이렇게 서블릿 노출해 놓으시죠. 서블릿 노출해 놓고 그 서블릿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죠? 그 풀 URL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블릿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WS 폴더 밑에 있는 COMP 리스트 밑에 있는 데이터 밑에 리스트 데이터.xml 파일을 불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보내도 저 XML 값만 리턴되어 오겠죠. 이 XML 값은 아까 컴포넌트 설명드릴 때 좌측에 표현됐던 그 메뉴 데이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모드가 있으세요. 모드는 싱크 모드와 어싱크 모드가 있습니다. 아작스 모듈 기본 형태가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자바스크립트 형태죠. 권장사항이 어싱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싱크와 어싱크의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통신을 할 거예요. 통신 모드를 작성을 할 건데 그 통신 모듈 상에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수행을 할 겁니다.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테스트1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 리절트는 서버 콜 테스트2 이런 로직이 있습니다. 그죠? 싱크 모드의 경우는 테스트를 수행을 해요. 테스트1을 수행을 합니다. 그죠? 서버를 콜해서 내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다 처리가 DB를 지어서 처리를 끝나고 나면 그 결과가 리턴되어 오죠. 그러면 리절트에 담깁니다. 그래서 테스트2에서 if 리절트가 null이냐 난 null이냐 판별해보면 어디에 걸릴까요? 여기에 걸리죠. 그죠?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립트 로직 때문에 튕겨나가지 않는 한 정상적일 경우는 여기에 걸립니다. 이게 싱크예요. 순차적으로 쭉 흐르죠. 근데 어싱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테스트1을 수행을 합니다. 서버를 콜해요. 로컬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을 했지요. 그런데 어싱크는 결과가 오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스크립트를 수행을 해요.
테스트 2를 수행을 하겠죠. 그 리절트가 널이냐 널에 걸리죠. 그죠? 결과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립니다. 이게 어싱크 방식이죠. 싱크는 기존에 브라우저 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에서 조회해서 보시면 화면이 안 움직이죠. 그러다가 좀 조회가 오래 걸리면 응답 없음이 뜹니다. 그죠? 이런 류가 싱크 방식이고요. 어싱크 방식은 서버는 콜을 해요. 그러면 서버를 콜해서 결과를 받는 모듈은 별도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스크립트가 흐르기 때문에 싱크하고는 다른 방식을 취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싱크 방식의 어싱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콜백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콜백 이벤트는 어떤 때 발생할까요? 서버에서 결과가 전송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이 콜백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2를 수행을 하면 싱크 모듈과 동일한 결과를 오실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스크립트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쪽에서 수행을 하겠죠. 그죠? 콜백 쪽에서. 그러면 동작은 동일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동기 방식이세요. 그래서 차이점 보시면 결과가 오는 시점을 까지 기다리는 게 싱크고 그 시점에 그 뭐죠? 상관 안 하고 수행하는 게 어싱크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보시면 싱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게 1초가 걸려요. 테스트 1이 2초가 걸립니다. 다음에 서버를 콜해서 받는 데이터가 3초가 걸려요. 그죠? 로직을 어떻게 바꿔도 절대적인 시간은 6초가 걸려요. 그죠? 테스트랑 테스트 1이랑 순서를 바꿔도 어떻게 될까요? 얘를 여기다 둬도 똑같이 6초지요. 얘를 여기다 둬도 6초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싱크 경우에는 로직을 이렇게 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는 서버대로 콜하지요. 그 다음에 밑에 스크립트가 수행이 됩니다. 그죠? 결과가 올 때까지 밑에 있는 스크립트들도 수행이 돼요. 시간이 세이브 되지요. 그래서 어싱크 모듈의 경우, 어싱크 통신 그 방식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데이터하고 무관한 작업일 경우에는 서버부터 데이터를 호출해 놓고 그 밑에서 수행을 합니다. 저런 거지요. 내가 특정 그룹을 감싸버리고 뭘 디세이블 시키고 이네이블 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굳이 위에서 하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죠? 데이터하고 상관없는 작업이면 우선 데이터부터 호출해 놓고 그 뒷 로직을 밑으로 빼버리는 이런 로직을 많이 구성을 하세요. 로직 구성이 싱크랑 좀 다르죠. 싱크보다 조금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같은 프로세스에 뭐 동일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조금 더 빨라 보입니다. 어싱크 형태가. 그죠? 어싱크 예전에는 그런 UI 툴들이 대부분 다 싱크 형태로만 그 기본 디폴트가 싱크 형태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본 디폴트가 어싱크 형태의 모듈들을 대부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싱크 모듈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웹스퀘어에서 권장하는 것도 이렇게 어싱크 형태입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포스트나 get, rest 옵션들이 쭉 있죠. 근데 대부분 다 포스트 방식으로 통신하시죠. 그렇죠? get 방식으로 하면 데이터 보인다고 뭐라고 하죠. 나중에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냥 포스트 방식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막 서블릿 작성할 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서블릿 파일 만들고 나면 두 포스트, 두 get, 두 딜리트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거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URL을 두고 메소드를 구분해서 두 put 데이터 집어넣을 때 메소드만 바꿔서 수행을 하고 두 딜리트 그 데이터 지울 때 사용을 하겠죠. 두 포스트 데이터 가져올 때 사용을 하고 이런 형태로 그 구성하시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쓸 때 밑에 있는 메소드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미디어 타입 보시면 JSON과 XML 타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XML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XML과 텍스트 XML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마임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XML과 텍스트 XML이 있는데 얘 두 개의 차이점은 뭐 문서상으로 보면 별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웹서버 상에 마임 타입이 둘 중에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뭐 어플리케이션 XML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치면 제가 이런 형태대로 정의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XML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HTML 웹서버가
기본 디폴트로 제공하는 뭐 HTML 형태라든지 이런 취급을 받아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파싱할 때 오류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마임 타입을 꼭 확인하시고 그 마임 타입에 맞게끔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웹서버가 둘 다 지원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한쪽만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확인하고 스쳐야 돼요. 지금은 둘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코딩도 마찬가지로 UTF-8 디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스턴스는 웹스퀘어의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빈 공란으로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플레이스는 all, instance, text, none 총 네 가지 그 타입이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all과 text는 사용 안 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ll은 서버에서부터 전송되어 오는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화면, 웹스퀘어 화면 파일, 서버 데이터에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all과 text, 동작은 하지만 실제 안 쓰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스턴스와 논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스 어떻게 될까요? 아까 봤죠? 인스턴스 영역. 데이터가 전송되어 왔고 리플레이스가 인스턴스 상태이면 내가 지정한 RES 밑에 데이터 부분에 데이터를 붙이는 게 인스턴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논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논을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는 저렇게 세트 타겟이 세팅되어 있다 하더라도 콜백, 아까 이벤트에서 변수 형태로만 전달이 되고 끝납니다. 위에 메모리 부분에 안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때, 어떨 때 이렇게 사용할까요? 그리드가 그렇습니다. 그리드는 대표적으로 REF라는 속성이 없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드는 다 API로만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드 데이터 같은 경우,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스턴스에도 데이터가 있고 메모리 변수에도 데이터 할당이 되어 있으면 메모리 양이 좀 많습니다. 전에 측정했을 때 한 줄 그리는 데이터, 뭐 500바이트 데이터를 10만 건 정도 불러들이면 XML로 한 거의 120메가 정도 됩니다. 엄청 크지요. 걔를 압축해서 클라이언트로 내려도 한 20메가 정도 돼요. 근데 걔가 클라이언트에 와서 객체화되면 한 6배, 4배에서 6배 정도까지 뜁니다. 그러니까 한 600메가 이상 되겠죠. 과다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플레이스 논 상태로 콜백 함수에서 쓰고 버리는 이런 패턴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러 핸들러, 커스텀 핸들러 이런 것들은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프로세스 메시지는 통신할 때 이렇게 통신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뭐 조회 중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시면 실제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게 떠서 조회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축 OK 버튼으로 한번 저장해 보십시오. 저장을 하고 보시면 서브미션 모듈 옆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제가 리플레이스를 논으로 했네요. 논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인스턴스에 이렇게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소스를 가보시면 이 서브미션이 어디에 생성이 됐을까요? 모델 블럭 안쪽에 있죠. 그죠? 모델 로드 안쪽에 서브미션이라는 노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얘를 호출하는 API는 어디 있을까요? 모델 util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를 호출해보기 위해서 모양새는 좀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박스 하나 한번 얹어보십시오. 인풋박스 하나를 화면상에 이렇게 얹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옆에 버튼도 하나 트리거 얹어볼게요. 버튼도 콜 할 거니까 그냥 콜이라고 하나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온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 내가 작성한 서브미션 모듈을 호출을 할 거예요. 버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벤트 추가에 온클릭 이벤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내가 작성한 서브미션을 호출할 때는 아까 서브미션 모듈이 모델 로드 안쪽에
생성이 됐지요. 그래서 요런 얘들은 호출할 때 웹스퀘어에 모델 util 쪽 API를 사용을 합니다. 딱 하나 있어요. expect submission, submission 실행에 관련된 API입니다. 근데 얘는 보면 인자가 총 3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 서브미션의 아이디세요. 어떤 서브미션 모듈을 호출을 할래? 저는 sub1이라고 방금 제가 정의한 서브미션을 호출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보내는 데이터예요. 리퀘스트 데이터, 요청 데이터죠. 요청 데이터가 여기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는 req 밑에 맵을 보내겠다라고 설정을 했지요. 그럼 두 번째 인자는 뭘까요? 어떨 때 쓸까요? API로 코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저희가 아까 오후에 이런 걸 했어요. 바, DOC는 웹스퀘어에 XML에 파스 이런 거 해서 XML 객체를 만들었죠. 두 번째 인자에 DOC를 주면 내가 설정은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이 설정은 무시되고 화면에서 던져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죠? 이런 형태대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화면 설정, 서브미션 설정대로 보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널이라고 주면 실제 내가 그 설정한 req 밑에 맵이라는 노드를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는 뭘까요? 세 번째 인자는 다른 게 아니라 통신이 끝날 때까지 디세이블 시킬 객체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튼 같은 거 중복해서 뭐 계속 누르는 거 방지할 때 버튼 객체 트리거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버튼을 전송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응답이 끝날 때까지 디세이블 시키는 그런 속성이 세 번째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도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인자 쓰기 싫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ID로만 호출 가능하겠죠. 그죠? 요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한번 호출을 해보세요. 저장하시고 미리 보기 하신 다음에 한번 콜 버튼 눌러보십시오. 로컬에서 호출하기 때문에 꽤 빠르죠. 조회 중이다가 살짝 보였다가 맙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때 통신이 끼게 되면 디버그 할 수 있는 요런 포인트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인스턴스 보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스크롤을 살짝 내려보시면 현재 화면 디버그 실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딱 클릭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메뉴가 사라지지요. 다시 컨트롤 마우스 클릭해보십시오. 그럼 중단입니다. 그쵸? 토글 기능이에요. 껐다 켰다 하십니다. 킨 상태로 콜 한번 해보세요. 킨 상태로 콜을 해서 보시면 이런 정보가 표현이 되죠. 밑에 있는 인풋부터 보겠습니다. 인풋이 뭐냐면 내가 서버로 보낸 정보예요. 저는 req 밑에 맵이라는 노드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 노드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맵이라고 하는 껍데기 데이터만 서버로 전송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서버에서 리절트, 이게 서버로 전송받은 결과 데이터입니다. 그죠? 이런 XML이 서버로부터 쭉 전송이 돼서 왔어요. 그 위에 있는 건 뭘까요? 위에 있는 거는 우측에 있는 이 서브미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 내용들이 쭉 표현이 되고 얘도 이렇게 쭉 내려보면 스테이터스 코드 200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표현되는 게 현재 화면 디버그 실행이세요. 이런 형태로 디버그 창을 띄워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미리 보기 창 옆에 보시면 이렇게 HTTP 와치가 있죠. 얘를 한번 쭉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서 보시면 밑에 Watch View가 활성화됩니다. Watch View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서버하고 주고받는 URL에 해당되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표현이 돼요. 얘들은 지금 이 화면을 그리기 위해서 서버로부터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죠. 클라이언트로. 그죠? CSS 파일, XML 화면 파일, 언어 팩,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웹스퀘어 엔진, 설정 파일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고받는 통신 데이터만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상단,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필터, 안테나 모양의 마크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주고받는 이런 것들 중에 필터링을 할 수 있지요. Enable Filtering 해서 메소드가 포스트 형태인 것만, 그죠? 포스트 데이터로 주고받는 것들만 보겠다 라고 설정을 하시면 Finish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테나 모양 옆에 클리어 버튼 있죠. 요거를 싹 지워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번 콜 해보세요. 콜 해보시면 서버를 호출하는 URL 정보하고 그 밑에 리퀘스트 데이터, 보낸 데이터와 받은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주고받는 데이터 확인할 때는 이렇게 HTTP 와치를 이용해서도 붙일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뭐 현재 화면 디버그 실행 배를 통해서 팝업 창의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치를 쓰시면 편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호출한 서버 쪽 URL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Show in Instance View라는 게 있죠. 얘를 한번 딱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해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인스턴스 뷰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이렇게 붙습니다. 제가 아까 받은 데이터는 RES 밑에 데이터 밑에 붙이겠다 그랬죠. 이렇게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지금 설정 기준으로 받은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RES 밑에 데이터 밑에 트리 데이터 밑에 벡터 밑에 데이터들이 쭉 왔죠. 얘가 서버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예요. 근데 보시면 서버에서 온 데이터는 트리 데이터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여기도 트리 데이터부터가 서버에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예요. 그럼 RES 밑에 데이터는 뭘까요? 제가 위치를 지정을 했죠. 서브미션에 뭐라 그랬냐면 RES 밑에 받은 데이터는 데이터 밑에 붙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작성이 돼요. 이렇게 작성이 되면 편한 게 웹스퀘어를 쓰시면 반복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데이터를 딱 찍고 보면 밑에 로케이션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 데이터까지의 엑스프레스 경로입니다. 그죠? 경로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 코딩하시는 것보다는 이 경로를 긁어다가 쓰시는 게 편해요. 복사에다가. 그러면 디자인 뷰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다가 셀렉트 박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셀렉트 박스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얘를 세팅하는 방법은 요거죠. 데이터 하나 열어봤더니 라벨과 뭐가 있나요? 키도 있네요. 그죠? 저는 화면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용도는 라벨 노드를 쓸 거고 걔 실제 값은 키노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복되는 위치는 봤더니만 데이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반복되는 엑스프레스를 쭉 긁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하지요. 그 다음에 셀렉트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아이템 셋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반복 위치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라벨은 아까 라벨이란 노드가 있었고 밸류는 키라는 노드가 있었죠. 그죠? 이런 형태대로 세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치를 활성화시키고 인스턴스를 쓰시면 이런 게 조금 더 편합니다. OK 버튼 클릭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시면 통신을 한 다음에 이런 형태대로 뿌리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면이 뜨자마자 셀렉트 박스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버튼에 이렇게 심었죠. 웹스퀘어에 모델 유틸의 서브미션에 얘를 호출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화면에 띄고 싶으면 화면이 뜨자마자 얘를 세팅하고 싶으면 얘를 스크립트 노드에 집어넣으면 화면이 다 그려지고 뜨자마자 바로 통신을 해서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화면이 뜨자마자 셀렉트 박스가 세팅이 돼요. 그죠? 그런데 코드 데이터 세팅하겠다고 보시는 것처럼 껌뻑이는 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없앨 때는 서브미션에 문구를 지워주시면 바가 안 뜹니다. 그 다음에 검은 레이어도 안 뜨세요. 주도세도 모르게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왜 셀렉트 박스 뭘 세팅하는데 자꾸 뭐가 떠요. 기분 나쁘죠. 그죠? 이런 형태대로 코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풋 박스에 입력된 내용을 서버에 같이 보내고 싶어요. 지금은 맵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요. 그죠? 저는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req 밑에 맵이라는 걸 서버로 보내겠다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풋 박스에 있는 것도 실어 보내고 싶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아까 ref라는 속성을 이용한다 그랬죠. 컴포넌트의 속성 중에 ref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ref 속성은 express가 들어갑니다. 그죠? 서버로 전송 모드는 req 밑에 맵이라는 노드부터 그 하위 노드를 잘라서 서버로 전송을 해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위치시켜야 될까요? req 밑에 맵이라는 노드 하위에 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제가 name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내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실행을 할 때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되면 서버로 전송할 때 name이라는 노드까지 같이 전송이 됩니다. 그죠? 이런 구조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서버로 전송이 되면 맵 객체 안에 name이라는 키를 가진 1이라는 값을 가진 이런 객체로 변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동작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 미리 보기 환경을 얘를 사용을 했지요. 근데 이제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보시면 그 요즘에 듀얼 모니터 많이 쓰시죠. 뭐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도 노트북 이외에 모니터 별도로 두고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미리 보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미리 보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브라우저 하나 띄워놓고 그냥 얘를 이렇게 갱신해서 그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때 사용하는 설정 방법이 아까 보여드린 이런 류의 로그 보기 이런 류의 내용들을 브라우저 콘솔 창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 설정은 내일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그냥 간단히 툴상에서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일 이제 설정을 바꾸시면 똑같이 동작을 할 거고요. 이런 형태대로 설정을 해놓고 보면 개발자 도구 부분에 보시면 어디 갔죠? F12로 그냥 끄집어내겠습니다. 콘솔 창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웹스퀘어의 로그 내용이 이쪽으로 뿌려집니다.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얘를 많이 쓰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버튼에 온클릭 이벤트를 심을 때 뭐 없는 이런 API, 잘못된 코딩을 하게 되면 없는 걸 실행을 시켰지요. 그러면 화면이 뜨고 콜 했을 때 오류 내용이 바로 표현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상에 뭐 어떤 오류가 있는지 AA가 언디파인이죠. 정의가 안 됐습니다. 그죠? 제가 없는 스크립트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부분에 가서 보시면 호출하고 주고받는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보낸 데이터 어디 있나요? 맵이라는 껍데기만 보냈죠. 받은 데이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